안녕하세요. 짜오TV의 짜오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뵙네요. 지금 여기 베트남 호치민은 현재 이렇게 배달하고 갈질러 오는 거는 허용이 돼요. 오늘 우리 점심이에요. 네. 하루하루 이렇게 배달시켜서 먹던가 아니면은 집에서 해먹던가 합니다. 이제 점심에 이제 빵을 먹네. 아, 빵 다음에는 뭘 먹어야 돼? 밥? 그때 생각해보고. 먹을 게 점점 줄어드네. 아이고야. 어휴. 떨어졌다. 어휴. 손 닦았어, 아까. 아이고야. 점심 너무 하다. 저녁은 밥 줘? 밥 먹어야지. 야, 여기서 쌀 떨어지는 순간 끝나겠네. 그럴 일 없겠지만, 그죠? 안방에 이거 늘 있나?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부담이 가는 게 애들 교육비예요. 뭐 상가 월세금도 아주 크게 부담이 되죠. 실은 저희가 이게 3월달 1, 2, 3월달 학비를 저희가 아직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4월 2일까지 내라고 되었는데 지금 6월달입니다 그럼 이거 를 미납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내면은 6월달치를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자녀 3개월치 학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한 7,0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방과후 수업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비용을 내야죠, 당연히. 교육비인데 내야 되는데 뭐 와서 사람이 먹질 않고 있으니까 매출이 그러니까 이런 매출 가지고 여기서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고 또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더 진행이 되면은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 5월 30날은 16만원이에요. 16만원. 6월 1일. 한 13만원. 6월 3일. 12만원. 6월 4일. 15만원. 그나마 매출이 제일 좋은 게 37만원 정도? 이렇게 한 달을 여기서 버티면은 버틸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정확히 내야 될 돈을 못 낸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게 미납이 되고 또 연장이 되다 보면은 계속 빚에 쪼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베트남 호치민 포미용에서 버티기 한다는 것도 이제 와서는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이거 6월달 교육비 또 날라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포미용도 이제는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라서 좀 답답해서 이제 밑에 내려와서 있는데 외국 여성이 와가지고 오늘 쉬는 날이라 저는 이제 우리 가게에 뭐 주문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는 대화를 좀 하자요. 자기 힘든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쉬는 날이라 우리 문 닫았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앙골라에서 왔다 그래요. 또 여기에 온 목적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래요. 예, 선생님으로 이쪽에 국제학교가 많으니까 선생님으로 왔다가 이쪽에서 취업이 됐다가 이제 일을 그만둔 상태니까는 호텔비, 먹을 거, 체류 비용 이런 게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다 썼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항공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외국 여성의 눈을 보니까 눈물이 막 이렇게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서 누구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저도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히 작게끔 갖고 다녀요. 이게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거 사고 이렇게 하는데 뭐 조금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조금 있어가지고 그 돈을 좀 줬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더 오랫동안 지금 생활할 수 없는 분위기이고 또 그 사람도 빨리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죠. 여기가 계속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쪽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계속 몇 번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사하고 갔는데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이쪽에서 제가 못 봤지만은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트남에서도 이 외국 사람이 버티기 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진짜 뭐 진짜 힘들어요.
웬일이야? 파트너 둘째 형님? 네? 야, 뭐해? 파트너 사모님 만나고. 아, 만나고 있어? 그래, 알았어. 야, 조심하라. 그래,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나가서 조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는 여기 이쪽에서도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측에서는.